보겠는데요. 우리 배우들이 그러면은 네. 핸드볼을 좀 이렇게 연습을 했나요? 문소리 배우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오, 그래요? 실제로 오. 그래서 핸드볼 선수 출신 코치가 직접 이제 스태프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뭐 문소리 배우, 김정은 배우, 뭐 김지영 배우 뭐 다 이렇게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습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 선수처럼 어떻게 그 폼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했고 특히 김정은 배우 같은 경우는 하다가 몸에 좀 다쳐가지고 아이고. 왜냐하면 무리가 많이 오는 맞아, 스포츠잖아요. 점프도 그렇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네, 그런 좀 일화도 있죠. 폼이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폼이. 결국엔 폼이 네.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네. 저기 우리 그 탁구 대표님, 네. 아니 대표팀, 네, 네. 그 저기 그 현종화 선수 그 다른 영화 보면서 코리아? 네,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 아, 그 하지원 씨랑 배두나 씨. 네. 그 나오는데. 폼이 중요하니까 네. 폼을 진짜 엄청 멋있게 잡는데 맞아요 스포츠 공은 CG로 넣으니까 네. 이거를 촬영 현장을 저 봤는데 저 몰랐잖아요 네. 어휴, 아 실제 하는 줄 이 표정은 표정은 장난 아니야 네. 어, 다시 그 영화도 보고 오. 싶네요 근데 공은 네. 막 그냥 텅텅텅텅 그렇죠 <그쵸?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어 보고 싶네요 아, 네. 폼이 중요한 거야 폼이 폼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폼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배웠는데 여러 가지 뭐 탁구도 배우고 복싱도 배우고 했는데 아, 폼이 복싱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 폼이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이 핸드볼 경기 장면 보여주는데 폼이 정말 리얼하니까 너무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대신 또 변호사님께서는 두뇌 운동을 하시잖아요. 아. 그래. 네. 법정에서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실 수는 없죠. 아. 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명대사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명대사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은 아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 덴마크와 경기할 때 좀 뒤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 주장인 한미숙 선수가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문소리 씨가 연기하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아 이게 그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기 가장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남편이 쓰러졌다는 아, 맞아요. 예, 그런 맞아요. 연락을 받은 맞아요. 거예요. 그런 서브 예. 이야기가 또 있었죠. 그때 맞아요.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경기를 이제 포기하려고 했어요. 남편을 보러 가려고. 아 근데 이게 남편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라고 하는데 나 포기하지 마. 뭔가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톤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런 톤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네. 아, 저는 그 또 이제 문소리 배우가 아까도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해요. 나 애 낳고 3주 만에 경기장 나갔어. 이기든 그렇죠. 지든 그저 먹고 살려고 미친 듯이 뛰었다고 그게 나한테 핸드볼이야 딱 하는데 현실 정말 냉혹함 이런 부분에 대한 영화의 그 스포츠 이면에 있는 현실 맞아요. 문제를 다뤄진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게 또 이제 의지를 잡아주는 그런 말 아닌가요? 네. 핸드볼은 나한테 뭐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핸드볼은 네. 나한테 무슨 뭐 멋지고 반짝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밥벌이다. 네. 그렇죠. 근데 밥벌이란 말이 주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에서 절박함을 느끼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해내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거 그런 뉘앙스를 받기도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거기에 이제 담는 그럼요, 하고. 그럼요. 그래서 네. 상대방 팀에 엄청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문소리 배우가 그래요. 쟤도 빚이 많나 보다야. 빚이 많아서. 그.